새해 첫날 새벽 1시 10분쯤 장성군 황룡면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32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숨진 남성은 타고 있던 차량이 이곳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튕겨나와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과정에서 남성을 치여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가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소방대원들이 심하게 찌그러진 화물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. 어제 아침 9시 반쯤 광주시 대촌동 용두교에서 53살 유모 씨의 1톤 화물차가 다리 2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.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광주시 독림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여중생이 낳은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저 집에서 사망한 것 같아요.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사망했어요. 모두 가능성을 내려두고 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팀에서 진행해요. 경찰은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산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